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 어떤 종목 시초가 공략해볼까요?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주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신규 수주만 4조 1000억 정도니까 지난해 2조 8000억 대비해서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이니까 그때부터 주가의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27% 상승했는데도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오늘이 북한의 태양절입니다. 김일성 탄생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핵실험이나 ICBM 또 발사와 같은 도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과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3,450억 규모의 또 그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구성품 개발 계획을 체결을 했고 지금 전투기에 강해서도 유럽 지역에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EU 국가들이 이제 과거의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EU 국가들까지 이제 그 무기 수주에 나서고 있어서요. 이제 그 방위산업주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또 산업들까지 연관이 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45,450원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들도 충분히 실려주고 있어서 이제 일봉 고점 부근에서 매물대를 한번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을 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신고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지금 신고가까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략을 한다고 하면 월요일날 시초가 공략하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5만 1000원대 지금 5만 1000원대 정도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1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4,1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력 가져갔지만 아직 올라갈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네,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는데 뭐 공시 시스템을 보시게 됐을 때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0%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 폭이 정말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전지 사업이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호황으로 마무리가 된 바가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전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또 회사에 대한 이런 또 제작 기대감이 있는데 위메드가 올해 드라마 3편과 시트콤 1편을 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좀 기대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 베이스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이후에 좀 탄력성이 떨어진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고 좀 유명한 IP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극장판 등 흥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IP에 대한 기대감들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좀 행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5,6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적 베이스로 가고 현재처럼 이런 IP 확대 그리고 드라마 제작에 대한 확대가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좀 눌렸었던 부분에서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5,6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3,900원으로 이전에 이제 바닥을 다지던 이 바닥 라인까지 깨주고 다시 눌리게 됐을 때는 이전 매물대 하단,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에서는 꼭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애니플러스 기도하죠.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증권가에서도 올해도 고성장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